적 있네요. 저희 라이프가드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달리는 걸 잘해요. 항상은 아니지만요. 가장 오랫동안 일한 라이프가드 마이크예요. 모든 사람을 주시하고 있죠. Oh, yes. 새로운 손님이 생겼네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이런, 모래가 너무 뜨거워요. 마이크도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라이프 가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수영복만 포기하면 되죠, 뭐. 그냥 제가 헤엄칠게요. 닉의 친구는 이 금속 탐지기예요. 다른 건 전혀 상관하지 않죠. 우와, 찾았다. 내 보물. 하지만 이번엔 닉도 놀랄 거랍니다. 탐지기가 다른 반쪽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제 이상형인 아만다. 닉이 정신을 못 차리네요. 저기 아저씨, 제 이빨 좀 그냥 두세요. 오늘 바다는 수영하기 딱 좋은 온도예요. 그런데 정말 일을 하기 싫네요. 오랜 경력의 라이프가드가 라이프핵을 씁니다. 바다의 얼음을 조금 더하면 온도가 내려가죠. 이제 아무도 수영을 안 할 거고 저는 아무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아가씨, 오늘 저랑 하루 노는 거 어때요? 새로운 인턴을 가르치는 중이에요. 우와, 정말 바다의 여신이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훈련은 끝났어요. 이제 가서 사람들을 구하세요.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볼게요. 닉에게 기회가 왔어요. 아만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순간이네요. 마이크? 휴,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겠어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무슨 일이지? 비켜봐! 내가 인공호흡을 할게. 필요 없어요. 전 벌써 괜찮다고요. 이게 뭐죠? 지진? 쓰나미? 아니면 고질라? 아니에요. 그냥 아만다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라이프가드가 되려고 하는 닉이었네요.
제 머드파이는 누가 구해줄 거죠? 닉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세요. 안녕 아만다. 오늘 상황은 어때? 여기서 기다려. 저 불쌍한 사람은 내가 구할게. 닉은 수영을 못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히어로니까요. 그리고 인어를 건져냈네요. 뭐 하는 거야? 난 수영을 잘한다고. 내려놔. 저런, 잘못 짚었어요. 닉, 저기 아직도 빠져있잖아. 닉이 해변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했지만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걸 깜빡했어요. 아만다, 내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저기 봐봐, 아주... 축축한 저녁이네? 맛있게 먹어. 너 원래 바다를 좋아하잖아. 짠 딸기 하나 어때? 프리즈비가 멀리 날아갔어요. 얘들아, 일로 던져줘. 닉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여기 있어. 상어가 아만다에게 가고 있어요. 마이크, 도와줘! 저런, 마이크가 사라졌네요. 어떡하죠? 기다려, 아만다! 내가 갈게! 닉에게 프로페셔널한 라이프 가드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사랑이 당신을 살렸어요, 닉.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만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저희에겐 금속 탐지기 두 개가 있죠. 멋진 하루예요. 안 돼! 또 왔어요! 상어다! 서프라이즈! 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물고기예요. 라이프가드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여러분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떤 라이프가드가 가장 좋았나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